자, 이번에 만들 킷은 타미야에서 나온 요시무라 하야부사 X1입니다. 지금 하야부사 키트 예전에 나온 타미야에서 나온 하야부사 키트가 두 가지죠. 일반 버전 하야부사가 있고 요거처럼 이제 요시무라에서 튜닝한 하야부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튜닝한 하야부사를 스즈카 8시간 레그레이스 버전으로 제가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박스 열고 언박싱 해드릴게요. 자, 클리어 파츠 있죠. 뭐 깜빡이, 뭐 기타 등등, 스탠드. 맥기 이거 벗겨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해야 되나. 아마 맥기 벗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 라이트는 그냥 해도 될것 같긴 하고요. 일단 설명서 보면서 타이어. 트레드 있는 거죠. 이거 레이스 결매로 할지 이걸로 할지는 좀 고민해 봅시다. 카울은 사이드 카울하고 어퍼 카울하고 같이 일체형이죠. 도색은 편하겠습니다만 연료 탱크. 그다음에 머플러, 하야부사 머플러죠. 아니 저기 요시무라 머플러. 언더카울. 그다음에 리어 카울. 엔진 및 디스크, 브레이크, 서스펜션, 프론트 포크. 별매 프론트 포크가 없어서 그냥 요거를 그냥 써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잘 해서 한번 써봅시다. 디테일업 해가면서. 그리고 프레임인데 맥기가 좋아요. 상태가 굉장히. 타미야 맥기는 원래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맥기를 그대로 써야 할지 아니면은, 맥기가 되게 좋아갖고. 요거를 벗기고 칠해야 할지. 웬만하면 그대로 쓰면 좋긴 한데. 휠과, 뭐, 라지에타, 뭐,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카울을 벗겨서 전시를 할 건데, 카울을 벗겨서 전시를 하고, 카울을 씌워서도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데칼인데 단촐하죠? 이게 마우라 카본 데칼이 스티커로 돼 있네? 데칼이 아니라. 데칼은 단촐합니다. 마스킹 시트 들어있고요. 설명서. 설명서 뭐 별다르게 특이하게 뭐한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실제 안에는 내부 엔진 사진을 제가 이거 서치를 할수 없, 구할 수가 없어서 완전 내부 업데이트를 어떻게 디테일업을 해야 할지 반응이 잘 아직 안 오는데. 옆에 요 라이트는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는 퍼티로 채워서 갈아서 하나는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한쪽은 또 클리어 블루로 색깔이 클리어 블루더라고요. 라이트 색깔이.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일단 요 그리고 요 뒷바퀴도 트레드 패턴 없는 별매 타이어로 쓸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데칼은 스튜디오 27에서 나온 GSXR 750용 데칼이 있어요. GSXR 750용으로 나온 전용 데칼인데 이렇게 되죠.
비슷해요. 뭐 카울링 색깔하고 뭐 이런 건 비슷해서 그냥 요걸로 한번 제가 한번 잘 어떻게 한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써서 데칼이 뭐 따로 없더라고. 전용 데칼이 대충. 그리고 디테일업은 하비 디자인에서 나온 하야부사 GSX1300R용으로 있어요. 왜냐면 이 토대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디테일업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구성품 한번 볼까요? 역시 많은 에칭. 요거는 뭐 디스크 브레이크겠죠. 앞에 체인 요거 수즈키 마크 라지에타 여기는 그래요. 체인 위 스프로켓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 뭐 그쪽이겠죠.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뭐 체인 뭐 중간 연결핀 그 다음에 볼트 조그만 거 조금씩 들어있고 설명서 한번 봅시다. 설명서가 자 연료캡에 이렇게 붙이려고 되어 있군요. 이거는 사이드 미러는 안 쓸 거니까 빼고 요거는 핸들에 이쪽에 오일 쿨러 쪽 이건 뭐죠? 아 번호판은 안 쓸 거니까 빼고 또 브라지에타 아 여기 마우라 쪽에 붙이는 거구나. 마우라에 근데 맞을까 모르겠네. 이게 안 맞으면 안 쓰고 요것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요. 디스크 브레이크, 프런트 브레이크, 프레이. 아, 연료 탱크에 스즈키인데, 저는 요시무라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전혀 쓸모 없죠. 그쵸. 요것도 역시 쓸모 없죠. 리어 브레이크도 역시, 체인 뭐 그대로 쓰고. 끝이네. 단촐하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체인도 있고요. 이걸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랬듯이 카울 먼저 시작을 합니다. 키트랑 디테일 셋은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디테일샵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디테일 셋 그 다음에 데칼 키트 요거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